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효석입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이 차량은 BMW F02-750Li예요. 현재 고속주행 시에 공명음처럼 소음이 난다고 해서 차량에 입고가 되었고, 이전에 수리 이력은 프로펠러 샤프트의 플렉시블 조인트랑 센터 베어링을 교환하셨대요. 그리고 디퍼렌셜 오일도 교환을 하셨고, 그 이후부터 소음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운전을 지금 나와 있고, 주행 속도가 한 85, 90km 그 정도 됐을 때 가장 절정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물론 이제 차주분이 느꼈을 땐 40km 정도부터 조금 이상 진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0km인데 지금 꼭 타이어 짱구 모은 것처럼 툭툭툭툭 하는 진동이 되게 심한데? 뭔가 회전하면서 나는 소리. 그치. 타이어가 한 팔각형 타이어 정도를 이렇게 팔각성장을 달아놓은 것 같이 덕덕덕덕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나고, 중앙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중앙? 네. 샤프트 쪽에? 야, 이거 70km 되니까 진짜 공명음이 나는데? 약간 귀가 멍멍해져. 시운전은 우리 이주임과 같이 나왔어요. 같이 느껴봐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앞쪽보다 뒤쪽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한 번씩,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이 좀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앞뒤로 바꿔가면서 운전을 해보면 뒷좌석에 탔을 때의 느낌, 그리고 앞좌석에 탔을 때의 느낌, 그리고 동승석에 탔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사뭇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껴볼 수 있고, 이제 작업자가 작업하기 전에 증상이나 그런 걸 좀 느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나왔어요. 높은 주파수에 꼭 블로우 모터 돌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인데, 정지하면 멈추더라고요, 소리. 그래? 오, 이게 고막이 흔들려. 귀가 멍멍한데? 와, 이게 산에 올라온 것 같아. 야, 이거 공명음 진짜 심한데? 지금 이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밸런스 느낌이야. 밸런스라고 하면 회전밖에 없는데, 회전체가 타이어 휠, 그리고 디스크 로터, 그리고 등속 조인트, 프로펠러 샤프트. 디프나 미션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디프나 미션은 밸런스에 의한 진동이나 공명음이 나지 않아. 보통 베어링 소음이기 때문에 굴러가는 소리는 나지. 그르르 하는 굴러가는 소리는 나는데, 이렇게 공명음이라든가 이런 고막이 막 울리는 이런 느낌? 이건 대부분 밸런스라고 봐야 되는데, 프로펠러 샤프트의 느낌도 있을 것 같아. 이게 핸들까지 막 진동이 오는데? 이게 차체 전체가 소리가 좀 많이 나요. 뒤에가 되게 심한가 봐. 그쪽이야? 밑에. 어느 위치야? 제일 많이 나는 게? 여기? 여기 뒤에 공조기 있는데? 네, 공조기인데 아래쪽에서 가면은 여기가 뭔지 알지? 극허브 지역입니다. 여기가 센터 베어링 딱 들어가는 자리잖아. 뒤쪽 공조기 있는 데가. 센터 베어링도 가르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여기서 올라오는 진동이 이쪽 오른쪽 엉덩이에서 진동이 와. 그 오른쪽하고 왼쪽 엉덩이를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더 심하거든? 난 또 오감 정비하잖아. 그치? 이 공명음으로 바뀌고 진동은 적어졌어. 그치? 부드러워졌어.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공명음은 고막이 터질 것 같다. 야, 이거 진짜 심한데? 이거 못하겠는데? 어우, 귀가 막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네. 똑같은 느낌 들어? 네, 좀 멍해요. 그리고 원래 이 차의 느낌을 아니까 한번 운전을 바꿔보고. 정지하니까 이 멍한 게 깨끗해져. 풀렸어요. 차가 깨끗해. 그치, 그치. 네. 맞아. 딱 그 느낌 나지. 네, 뭔가 막 하다가 딱 서니까 조용해졌어. 응. 막 멍멍한. 그러니까 한 70 정도까지는 그 차체 진동으로 막 느껴지다가, 80이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진동이 싹 사라지고 공명음으로 바뀌어.
이제 결국은 일정 속도잖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일정 속도라면 밸런스의 문제라고 봐야 돼. 밸런스는 돌아가는 걸 봐야지. 분명히 중앙에 있는 쪽에 밸런스거든, 여기. 느껴지지? 네. 진동도 있고요. 급컵을 피해야 됩니다. 운전석이 훨씬 심하고. 여기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뒤에 앉았을 때 몰랐어요. 미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 네. 들어가서 머플러 떼고 한번 보자고. 네. 이런 게 또 생각 외로 쉽게 잡힐 수도 있고. 풀어보자고. 예, 그럼 머플러 한번. 머플러 떼보고. 떼볼까요? 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왜 붙였지? 이거 소리 소음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런 공명이 난다는 거는 이 샤프트. 회전체의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나는 공통적인 소음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어 상태 먼저 보고. 타이어가 팔각형이거나 아니면 휠이 찌그러졌거나 일단 유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니까. 밸런스도 새로 잡았네. 밸런스도 새로 다 뜯고 잡고 타이어도 특별히 찌그러진 데 없고 타이어는 아닐 것 같고. 머플러를 내려서 샤프트를 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원래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가 맞는 것 같지? 네네. 뒤집어 꽂은 건 맞는데. 네. 이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좀 이상한 게 이게 샤프트가 이거 봐봐. 이놈이 지금 도는 부분인데 고무랑 이게 다 있어 여기가. 그치? 이게 원래 다 있으면 안 되거든? 여기 뭐가 이상하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이런 자국들이 있냐, 이거. 이놈이 왜 떠 있을까? 밀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네네. 얼마큼 떠 있냐면, 요 정도 두께에 떠 있거든? 드라이버 하나 두께 요거? 요 정도? 네네. 그치? 네네. 근데, 그 두께만큼 여기가 안 들어가 있어, 이게. 그러네요. 아, 이거 혹시 홈에 안 끼웠어? 빼볼게요. 좀 이상해. 이게 약간 지금 현재 샤프트가 약간 뒤로 밀려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새 거 같은 홈이 하나 보이잖아. 원래는 이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국이 여기까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그러면 이후에 이게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거든. 이 벌어진 간격이 이 간격과 이 간격의 합해 간격과 비슷해. 얘 그냥 빠질까? 찡겨 있는 기분인데? 네. 아이씨. 이게 확실히 사이즈 안 맞는 거 끼운 거 같은 느낌이 들어. 그치? 끝까지 안 빠지지 않나?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 오씨. 몇 년 쓰던 것도 이렇게 안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고 씨. 이게 얘 유격은 평이하거든, 이 정도면? 네. 지금 얘가 요만큼이 들켜졌었단 말이야. 네. 그럼 샤프트가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지? 어쨌든 이게 너무 꽉 껴 있긴 해. 야, 이거 플렉시블이 도대체 뭘까? 깊이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너무 튀어나와 있거든? 브랜드가 안 적혀 있어.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씹을 건 아니고. 일단 이 깊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박혔어. 반밖에 안 박혔거든, 이게. 안점장, 요거 한번. 품번 한번 봐서 우리 재고 있는 거 한번 봐봐. 네네. 얘 깊이보다 이게 훨씬 깊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이 앞에도 이런 거 아니야? 앞에도 좀 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 여기서. 아. 앞에도 바꿔야 여기, 되는 거야? 여기 많이 떠 있어요. 여기도. 일자들 해보고 꽂히겠어요.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요 깊이가 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무까지 닿아야 되는데 여긴 되게 얕고 이거 되게 높게 돌출되어 있는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불량이 아닌가 싶은데 깊이를 깊이바로 재보면 2.4 정도 나오고
여기를 재보면 3.6 정도 나오거든. 1.2 정도의 깊이가 더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덜 들어간 것처럼 보였던 그 깊이랑 요 갭 차이가 거의 비슷하거든. 이거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꽉 찡겨 있었어. 이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길 보면 여기 봐봐. 여기 고무가 분명히 여기까지 안 닿아 있었는데도 여기 이렇게 찌그러지는 적이 있거든. 여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건데 과도하게. 여기도 보면 여기 그치? 네. 과도하게 찌그러지는 적이 있잖아 이게. 네. 찌그러졌거든. 이거 다른 지 얼마 안 된 분목인데 이거는 이쪽에 이렇게 고정되는 분목인데 과도하게 찌그러졌다는 거는 얘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부품을 주문해야겠다. 일단 바꿔보자고. 마지막 작업자가 우리잖아. 네. 이걸 여기다 꽂았어? 네. 브라켓 여기 잡아놨더라고. 아니, 볼, 이거 길이가 다 다른 건데, 이거. 원래는 이게 브라켓 꽂았잖아. 이게 브라켓이지.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건데. 아니, 얘 대신 그냥 나스 한번 맞으면 그냥 갖다 꽂은 거구만. 네. 꽂으려면 대가리는 안 먹게 꽂든가. 왠지 내가 봤을 때 그거 뭘로 풀었냐면 육각으로 푼 거야. 결각으로 안 풀렀어. 결각으로 풀렀으면 그렇게 대가리 안 망가져. 예, 부품이 왔는데 얘는 고무가 일단은 천연고무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플라스틱 섞은 고무 같은 느낌? 여기 보면 이게 차이가 뭐가 나냐면 야씨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야 이거 대박이네. 이렇게 증상이 바뀐 건지 원래 두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힌 건지 그래서 잘 모르겠어. 아 뭔가 똥 들닦은 느낌이네. 왜 떠는지 알겠다.